그 소통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뭔가 갈등이 생겨서 다툼이 생겨서 또는 뭐 분열이 생겨서 이걸 봉합하거나 해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인간 사유라는 게 항시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로운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뭐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갈등이 뭐 없었던 사람은 없겠죠. 살다 보면은 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는 몇 초라도 잠깐이라도 그거를 좀 가라앉히고. 죽이고서 예, 한숨을 한번 쉰다든지 그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면은 일단은 그 화가 반 이상은 일단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분쟁의 소지가 조금은 일단은 좀 나아질 기미가 좀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만의 어떤 조금 그 갈등 해소하는 좀 아주 방법이랄까 그렇게 중요한 예, 하고 방법, 있습니다. 비법을 알고 계십니다. 예. 조령훈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개그맨이다 보니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유머나 이벤트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여자친구가 없지만 연애를 했을 때 여자친구와의 그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손편지를 쓰면서 예쁜 여자친구 닮은 꽃을 준비하면서 그런 선물과 유머를 좀 재치 센스 애드립을 좀 넣어주면 조금 갈등이 그래도 있었던 게좀 순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하시는 거죠. 되게 그 피하는 사람도 많아요. 해결을 그렇죠. 안고 묵혀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거나 밀어버리는 거죠. 부부싸움이 그렇게 발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막 열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 피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인성 씨가 얘기한 대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냉전으로 가는 거죠. 안 좋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소통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발전된 소위 비폭력 소통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발전해서 각 나라마다 이게 지부가 있고 이걸 많이 강의도 합니다. 그러나 협조적 소통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은 자신들의 필요나 감정에 대해서 잘못된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걸 숨기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또 남의 솔직한 감정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소통이라는 게뭘막 때려 부시 이게 아니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소통, 조작적인 소통을 한다는 거죠. 자기는 마치 문제가 없고 자기는 모든 것이 옳고 네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막 지적하고 소통도 하기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해 버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이 충분히 자기의 진심을 얘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듣되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좋든 나쁘든. 그리고 그 대신 자기의 감정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라는 거죠. 충분히 솔직한 속내를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폭력 소통 전형인 거죠. 그래서 갈등이 없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뭐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간에도 매일 싸우는데 친구 간에도 뭐 가끔 다투고 연인 간에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걸 묵히면 안 되죠. 그렇다고 또막
지금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하면 또 서로 막 열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가라앉히면 가급적 빨리 네. 이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을 시작해야죠. 맞습니다. 이걸 너무 묵혀두면 이제 냉전이 돼가지고 오래가면 고질이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럼 이혼도 되고 같이 살지만 완전히 원수같이 돼버리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건을 보거나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거나 냉전보다는 열전이 낫다고 생각해요. 막 소리나서 싸우고 이게 낫지. 이게 막 묵히고 그냥 오래 이렇게 가면 정말 이제 그냥 마음까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쾌하게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이제 그때는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숨겨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뭐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게 어떻게 반박할 건지 소통하는 중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이 비폭력적 소통의 기본 가르침입니다.